안녕하세요, 롤링스톤 구독자 여러분. 저는 가수 이무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싱글로 곡을 하나 발매를 하려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이제 콘서트 끝나고 다시 아무래도 본업이 가수인지라 음원을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발매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한 곡을 내려고 그냥 시작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습작을 해보다가 그래서 만들어 놨던 곡 중에 이제 한 곡을 좀 디벨롭 시켜서 여기까지 잘 만들어 왔어요. 와, 솔직히 말하면 이제 대부분 라이브 할 때 좀 크게 좀 자극적인 그런 짜릿함이 느껴지기는 하는데, 굳이 하나를 꼽아야 된다면은 글쎄요, 이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되게 많을 텐데, 일단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거는 제 드림 콘서트라는 곳에 갔을 때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관객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같이 함께 불러주시던 그날이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. 노래를 만들기 시작하고 좀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대주제들을 좀 파밍을 하는데, 파밍 후에 한 가지의 어떤 큰 틀이 정해지면은 이제 그 큰 틀에 어울리는 기술적인 것들과 이론적인 것들이 주로 영감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영감이라 하기 좀 그러니까 막 예술적으로 하는 거는 사실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생각을 하고요. 이론에 기대어서 노래를 만듭니다. 아무래도 뭐 이건 음악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냥 열심히 사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만한 얘기인데, 아무리 잘 풀리더라도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아 오늘 왜 이러지 싶은 날이 있는데, 저는 주로 그럴 때 이제 넷플릭스나 왓챠, 티빙이나 웹툰, 유튜브 등등 그냥 남들이랑 똑같이 시간 죽이는 거에 좀 저의 쉼터를 마련해놓은 것 같아요. 네, 최근에 그 티빙에서 지락실 봤던 기억이 있는데, 풀로 다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아무 부분이나 틀어놓고 그냥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은 좀 그래도 쉬어지는 느낌이 가득하더라고요. 머리를 제가 잘랐어요. 그래가지고 원래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짧은 머리였을 때, 그러니까 머리를 안 자르기 시작하기 전에 저를 알지만, 그래도 그 사이 한 2, 3년 정도 장발을 해왔어서 이제 덮은 머리 보고 좀 새롭다 느낀 것 같아요. 아, 저는 좀 예전부터 빈티지한 스타일링을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근데 이제 빈티지한 것들 중에서도 데일리한 친구들이 있잖아요. 그 중간 선을 지키는 게 진짜 어려운데, 그걸 좀 그렇게 잘 입고 다니시는 어떤 패션계 좀 이런 분들이 멋있었어가지고 저도 빈티지한 옷을 좀 입고 방송도 하고 해보고 싶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날이 따스하고 되게 나른한 날씨이면은 보이즈투맨의 It's So Hard To Say Goodbye 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 노래를 좀 자주 찾는 것 같아요. 주로 그냥 나른나른한 그런 결의 팝송들을 많이 찾아 듣는 것 같아요. 네, 여러분, 제가 또 오랜만에 롤링스톤 코리아에 이렇게 와서 멋있는 사진 찍었습니다. 다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무진이었습니다. (목소리) 네, 이번에도 너무 재밌게 인터뷰 진행해주셔서 롤링스톤 코리아 정말 감사드립니다. 즐거웠습니다.